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HLB 7월 2일 FDA 이제 미팅을 이제 D-14일 정도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자 오늘 수급상으로는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가 9만 주 넘게 일단 나오고 있고요. 21 이평선에서는 위에서 이제 4일차 지지 흐름 구간에 들어 있습니다. 자 주가는 장중 64,400원대 고가 찍고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흐름 한번 살펴봐 드리면요. 지금 분봉으로 보시게 되면 아침에 이제 9시 한 6분 정도에 양봉을 이제 형성하면서 윗꼬리가 이제 64,400원대까지 찍고 그 이후로 이제 뭐 거래는 10시 넘어서 이제 줄면서 저점은 이제 62,000원대 그러니까 뭐 장중 고가 저가의 폭 자체가 제한적인 흐름에서 몸통의 크기는 또 제한적인 플랫형 형태의 가격 흐름은 오늘도 좀뭐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봉상으로 21이평선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지난주에 회복을 하고 난 다음에 자 오늘까지 지금 4거래일 동안에 21이평선을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월 말에 추세 지표를 나타내는 파라볼릭의 일봉의 어떤 상승 추세 전환 이후에 추세가 완만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변동성 지표와 추세 지표로 같이 복합된 이 볼린저 밴드를 보시게 되면 여기도 지금 밴드 폭이 줄어 있잖아요. 밴드 폭이 줄어 있다는 말은 변동폭이 작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추세 같은 경우에도 추세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추세 지표인 파라볼릭에서는 이제 상방 추세입니다만 추세의 강도가 지금 볼린저 밴드에서 보시다시피 폭 자체가 지금 작기 때문에 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추세를 일단 유지하는 상황에서 플랫형 흐름에 나오면서 움직임이 일단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가장 뭐 중요한 어떤 재료 이벤트인 FDA의 어떤 이제 미팅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2주 남아 있는 상태에서 가격이 밀리지 않으면서 이제 흐름을 일단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6월달 들어서는 이제 두 번의 이제 거래가 이제 좀 나타났던 게 이제 첫 번째 초에 좀 나타났던 거하고 지난주에 이제 나타났던 거는 결국 이제 생물 이제 보호법 관련되는 부분 이슈가 이제 중국 쪽에서 뭐 우시앱텍이라든지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이제 급등하면서 그 다음 날에 이제 HLB 흐름에서 장중에 한10% 정도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이 고가가 이제 5월달에 반등할 때도 이제 첫 번째 한가인 이 가격 부근에서는 지금 못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거래를 동반하면서 어떻게 넘어가는지가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뭐 D-14일 좀 남았던 부분들을 얼마만큼 이제 주가에 거래를 실어서 반영하는 어떤 구간이 이제 들어오는지가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오늘 뭐 수급상으로 보시게 되면 프로그램 쪽에서 지금 현재는 이제 11만 주 정도, 예. 더 일단 매도세 흐름 쪽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물 쪽에서 이제 살펴보면 이제 기존 공매도 창구인 이제 신한 쪽에서 7만 주 넘게 일단 가장 많이 일단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계 쪽에서는 모건스탠리나 JP모건 여기서는 뭐 소폭 매수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이 분봉상에서 이제 30분봉의 이제 구간들이 나름 이제 좀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첫 번째 이제 그 하한가를 맞고 두 번째 하한가를 맞았을 때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이갭 구간들은 이렇게 메꿔 놨지 않습니까? 메꾸고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하한가와 그 전날에 이제 종가 사이에 이제 갭을 언제 좀 메꾸느냐. 그래서 그 시도 자체를 이제 할수 있는 어떤 가격대가 이제 65,000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지 가격은 이제 한 55,000원, 60,000원. 이제 이 구간에서 이제 박스권 흐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65,000원대 위에 있으면 언제든지 이제 첫 번째 하한가를 맞았던 부분의 윗단에 이제 갭을 메꾸는 작업을 하는 구간이고, 이제 뭐 6만 원이나 5만 5천 원 정도가 그래도 유지가 되면
이런 어떤 상방에 대한 어떤 흐름을 가지면서 수급이 좀 움직이는 흐름인데, 이제 6월 달 들어서는 이제 거래량이 이제 지금 작기 때문에 신뢰도가 있는 어떤 흐름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그러니까 5월 달 같은 어떤 이제 이 흐름들이 또한 번의 어떤 거래량이 이제 결집되면서 이제 들어오는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거래 쪽에서는 이제 뭐 올해 1월달, 2월달, 3월달에 장기적으로 추세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이제 한 4만원대에서 한 12만원대 뭐한 4배 정도, 3배 정도 이렇게 올라갔을 때의 흐름에서 이제 거래량이 동반하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 넘어가고 태깅 나타나고. 볼린저 밴드 이렇게 상단을 강하게 넘어가고 태깅 나오고 이렇게 올라가는 요게 이제 전형적인 어떤 이제 추세의 흐름에서 강한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제 이 볼린저 밴드 구간이 이제 첫 번째 한가 라인에 근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볼린저 밴드 상한선 가격이 68,000원대인데 이제 이 부분을 넘어가는 이 돌파와 태깅이 이제 나오는지 여부가 어차피 지금 이제 플랫형으로 그 밴드 폭은 줄여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재료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고 이 FDA 미팅이 이제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흐름들을 계속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급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일단 공매도 관련되는 커버링이 나오기 위해서는 거래량을 동반해서 몸통이 이제 있는 몸통 중심의 모습이 나와야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5월 달에 나왔던 몸통 중심의 거래를 동반한 이런 캔들들이 이제 나와야지만 제대로 된 어떤 흐름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가총액은 지금 이제 한 8조대 초반 정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코스피전 관련되는 부분들은 지금 이제 뭐 특별하게 지금 뭐 공시나 이런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만 그래도 잠정적으로 거래소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내용을 좀 한번 보면요. 시가총액에서 이제 코스피전을 한다라고 이제 뭐 가정을 하게 되면 정기 변경은 이제 6월달 뭐 12월달이니까 이제 중간에 이제 특례편익 관련되는 부분들을 항상 뭐 살펴봐야 되니까요. 지금 50위권이 하이브입니다. 하이브가 한 8조 한 3천억 되죠. 그래서 이제 패시브 자금 형태의 연기금이나 투신이나 보험사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면 한 10조가 넘어가는 흐름들. 예, 요럴 때 이제 좀 활성화되는 어떤 부분들의 어떤 수급들이 들어오거든요. 최근에 이제 그 HLB 같은 경우에는 한참 이제 좀 좋았을 때는 뭐 연기금이라든지 뭐 투신 보험 쪽에서도 패시브 자금이 나오고 또 거래가 늘을 때 이제 스마트머니도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수급의 어떤 목적들을 달리하는 장단기 이제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이제 거래량을 형성을 하면서 이제 공매도 입장에서는 이제 커버링도 들어가고 뭐 이런 어떤 흐름인데 지금 현재로 보면 이제 최근에는 연기금이 조금씩 좀 사기는 삽니다. 그 다음에 투신 쪽에서도 좀 이틀 정도. 왜냐하면 이제 21 이평선과 이 시가총액이 이제 8조대에 들어왔으니까 다시 이제 패시브 쪽은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뭐 중간에 이제 6월 달에는 이제 생물보안법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한번 거래가 한번 나왔던 부분이고 가장 일단 중요한 거는 결국 FDA 미팅이잖아요. 그래서 리서브미션을 할때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CRL을 해결하기 위해서 CRL의 이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타입 A 관련되는 미팅을 7월 2일 합니다. 그럼 미팅을 하게 되면 바로 뭐 리서브미션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퍼실리티 관련되는 부분에서 한 달, 두달 정도 되는 부분으로 마무리를 할수 있는 뭐 마이너 한 항서 제약의 어떤 이야기들을 기초로 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으로 이제 리서브미션이 CRL이 나오고 난 다음에 한 3개월 정도 보통 길면 6개월까지 가는데 6개월까지 가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3개월은 8월달 정도잖아요. 이 흐름이 7월 초에 미팅 이후로 얼마만큼 기대감이 높여지냐에 따라서 이 미팅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연속성으로 뭐 이어지는 구조로 가겠죠. 그리고 이제 리서브미션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뒤에 또 이제 CDER에서 이 서브미션 억셉턴스 관련된 레터가 얼마만큼 또 빨리 나오느냐, 그다음에 이제 클래스 1, 2로 이제 컨펌을 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리서브미션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다시 이제 승인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제 흐름이 이제 올라가는 게 전형적인 어떤 패턴들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제 셀 레터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폼 483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 EIR이 이제 리서브미션 이전에 좀 나와야 되는 어떤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VAI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게또 EIR이니까요. 그래서 OAI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의 양서재학과 이제 HLB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이 아니었을 거고, 이 부분이었으면 이미 이제 뭐 CRL이 중간에 그 포트파 일정 상관없이 아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VAI 관련되는 부분의 확률이 가장 일단 객관적으로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EIR 관련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CR 레터 관련되는 부분에서 마무리를 뭐 해서 이제 제대로 이제 뭐 VI 관련되는 부분에 등급을 받고 이제 리서브미션 형태로 가는 어떤 프로세스가 가장 일단 필요한 어떤 구간입니다. 그래서 주가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기대감도 반영합니다만 이제 시간이 걸리고 아직 이제 명쾌하게 언제쯤 된다 이런 부분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도 좀 주춤하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이 6만 원대 가격을 유지하면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거래가 늘면서 이제 어떤 반응을 보여주느냐,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살피시면서 흐름을 보셔야 될것 같고. 자, 장중에는 이제 문자로 참여 남기시면 무료 카톡방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